질문만 너무 하고 무료했던 시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약간의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규칙은 한 사람당 금칙어를 한 가지씩 다른 멤버들이 정해주고 그 금칙어를 말하는 사람은 탈락하고요. 사람이 탈락하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생존한 사람에게 금칙어가 추가됩니다. 단 금칙어로 허용되는 범위는 특정 단어나 문장뿐이고, 만약 예를 들어서 야 시무가 했을 때 시무가 응 했을 때응 아니 또는 사투리 억양 등 이렇게 광범위하거나 기본적인 단어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금칙어는 어떻게 정하면 되죠? 그리고 금칙어 같은 경우에는 정할 때 나가세요. 아, 네, 그런 그 겁니까? 사람 금칙어를 배정받는 사람은 통화방을 잠깐 나가주시면 됩니다. 아, 통화방이요? 그냥 마크 네. 나간 다음에 마크 채팅하면 돼요? 그러게. 네, 아니, 뭐 그래도 되고요. 말로 하는 게더 회의, 저 근데 결정하는데도 그렇게 의사소통이 빨리 될것 아니, 같아서요. 네, 저기 저는 할 말이 있거든요. 저 버킷 열어서 버킷에서 채팅된 바보예요. 아, 그러게요? 아, 안 돼요. 그렇구나. 아.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안녕히 계세요. 아, 나아첫 호스트지. 번째 아, 에코 루이요? 나가주세요. 예. 첫 번째 에코. 첫 번째 1번 에코. 나 1번 에코 1번 에코 누굽니까? 1번 에코. 그럼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뭐 기본적으로 제가 먼저 나가 있겠습니다. 아, 맞다. 네, 1번 에코 아, 여의하님이군요. 그리고 첫 번째 나간 에코 위치를 알수 있으니까 BJ 루인님은 그 스카이프 창 내려주세요. 마이크로 가릴게요. 이렇게 가리면 되죠. 예. 예, 그러면 전 나가 있겠습니다. 금칙어가 정해지면 불러주세요. 네, 예, 마크 안녕히 가세요. 채팅으로 첫 번째 부를게요. 야, 근데 이걸 왜 가려야 돼? 가릴 필요 없잖아. 아니, 그니까 뭐냐면은 에코가 빠진 위치에다가 다시 통화방 들어올 때그 위치 그대로 들어오거든? 그러면 파란색 테두리로 알수 있을 거 아니야. 예측을 할 염려가 되니까 확실하게 이게 뭐 스카이프 창. 개소리야? 맞아, 말해봐. 개소리야. 안 아니, 그냥 보여주면 그냥 되잖아. 놔주세요, 이거 그냥. 금치오 게임이야, 금치오 아니, 게임. 그니까 일단 아, 맞네요. 죄송합니다. 아, 저 진짜 인성 나온다, 진짜, 죄송합니다. 다른 거하고 시무이. 헷갈렸어요. 아니, 아이, 너무 어이, 그러지 지금 나 말자. 컨셉이야, 컨셉의 아, 뿐이야. 저기요, 일단은. 아, 조용히 해요. 에코도 졸라 반대, 진짜. 자, 어떡하죠? 자, 뭘로 하죠? 이하 누나가 뭐야? 쓰는 그런 언어가 있잖아. 아, 하하카, 어때요? 아니, 아, 에이. 대가리가 진짜 하얗게 텅 비었나, 이거? 아니, 왜 똑바로 안 뭐죠? 해? 똑바로 안 해? 아, 님들 모여봐. 뭐야? 자, 보이죠, 한번? 모이면 뭐가 나와? 자, 자, 뭐 빨리 할까? 머리를 맞대. 머리를 맞대면 뭐가 나온대, 그랬어. 자, 우리 여의한 금치거든 루인님으로 하자. 너무 대중적인 거 아니야? 아니, 그거는 아니지. 조금 이건 아니지. 가능하지. 근데 이건 돼. 이건 되긴 돼. 우리 그러니까 다 이제 또 이제 부르는 거잖아. 이게 걸릴 만한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아, 어때? 솔직히 이한이가 루인 이렇게 불러도 될 수도 되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루인 아, 팀으로? 근데 오케이. 이거 잠깐만요. 제가 잠시 준비 좀 할게요. 잠시만요. 이거를요. 금치거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그렇게 야 이거 맛있다 먹어볼래? 예? 뭔데? 마약이야 저거. 이거. 나도 맛있다. 먹어볼까? 필로폴이잖아. 먹어봐. 이것은 포도주스. 포도주스야. 먹어봐. 피지빈가 이거? 아, 기본지. 비제님. 의안 누나 금치고요. 책에다 써주세요. 첫 번째. 메모장에 아, 쓰고 메모장에 있는데. 적고 있었어. 나 그럼 아, 책에다 그래요? 아, 적을게. 메모장에 적어놔. 아니, 나 책에다 적을게. 책에다. 손을 보고 예. 책에다 적어놔야지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예. 그거 1번이라 해두세요. 두 번째 것까지 나 정해야 되니까 나중에. 방송 보고 있는 사람은 방송상 양심껏 내리시고. 네네네. 나 어차피 마크 전체라 하면 자, 됐나요? 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제가 볼게요. 까불. 야, 나. 다음 이번 에코 다음은 이번 에코 나와주세요. 순서대로 내가 나갈 차례인가? 판다 형 하죠, 판다 형. 아, 여보세요? 네, 어서 와요, 이번 에코. 나중에 불러줘. 아, 이번 에코 빨리 나가. 나가 있으세요. 두 번째는 판다발이군요. 이번 에코 나가고요. 자, 이번 에코 나갔습니다. 나왔어? 어, 나갔네, 판다발? 안 나왔는데? 나왔어. 자, 자. 보이시죠? 자. 다발이는 죽순하죠. 아니. 너무 노골적이야, 너무 노골적이야. 그거 말안 해, 얘가 요즘에. 내가 눈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니까. 얘가 요즘 말을 안 하니까. 아까 자주 말하던 야, 게 이거 어때? 에코 어때? 아니야. 얘. 머리 좀 사람, 조심. 사람. 사람? 사람 어때? 사람? 이 사람이 할때 사람? 그러면 아, 차라리 이 알겠다. 사람이라 해, 이 야, 이거 어때? 사람보다 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말이야, 야, 어때?
어 내가 말이야 내가 말이야 안 하지 않을까? 내가 말할 것 같아. 마리아 할 것 같으면 이거 내가 마리아 공부를 잘해야 돼 할 것 같으면 지랄마 내가 마리아 하자 내가 마리아 내가 마리아 그러면은 책 드립 어 네 한다 자 다음 분은 라라네 라라 나가 준비 에 젠젠 나가야겠다 핸드홀드로 누가 가버렸어 됐어 다음 들어오자마자 나가야 자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네 구독하기 한 번씩만 좋아요 한 번씩만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3번 에코 자 3번 에코 3번 에코 라이트 라이프 빠밤 빠밤 아, 아직 나가 안 나갔어 3번 에코 라이트 가서, 라이트 회사가 에코인데 한 명은 한자인데요? 그거 중국이라서 그럼 이해하세요 중국인입니다 중국 에코 스카이퍼 세이사옹 자 라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 아, 그거보다 니들 라라 라라 주변에 보여봐 라라 에이 음성변조 에이 하죠 에이 에이 아니야 에이가 나 에이가 라라가 얼마나 많이 한대 아니 이 사람이 어때 그거 어때 에이 아닌가 안기면 뒤 아 인정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건 아니 이 사람이 어때 에이 그냥 에이 에이가 가장 무난해 에이 에이 이 사람까지 하자 아니야 아니 이 사람 에이만 야 너무 넓어 폭이 에이만 해 에이만 라라 들어와 적었어 그 억양 같이 똑같은데 했어 그래 4번 에코 똥쟁이 아니 조용한 야 똥쟁이 나가있었네 똥쟁이 D D O D J E 아니 나 나가있으면 되죠? D 예 실로 나가야 되잖아 됐어 이제 뭔 얘기하면 돼 나 마지막에 하자 실로인가 맞네 실로네 야 똥쟁이 어때 그냥 야 똥쟁이 어때 그냥 똥쟁이 하자 좋은데 그냥 똥 야 그냥 똥 어때 똥 아 근데 그거면 너무 뻔해 그러니까 아 그럼 얘가 똥쟁이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응 변기 아니야 변기 아니야 얘 변기 딱 아니야 더러운 것만 아니야 노잼 변기 아니야 아 노잼 어때? 노잼 아 맞네 어때? 아니다? 노잼 아 노잼 오케이 심 노잼 오케이 심웅 들어와 자 다음 내놔 할게 다음 누구? 5번 에코 지로 아 형 누구야? 이번 누구야? 지로 오바이 시로 나갔어? 오시로 시로가 뭐가 좋지? 아니 디바 아니 디바 아니 근데 저 형이 왜 갑자기 막 전다는 척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얼마 그럴 수 있어 아니 이것만 하는 거 아 나가니까 귀여워 아니 근데 저 형이 말투를 바꿀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 저 형 충분히 야 아니로 하자 야 얘들아 조용히 봐 나 좋은 아이 생각났거든 아 누가 비 아 비 아니 나 좋은 생각났는데 야 어떤 거? 이거 하자 어? 어떤 거 자 아 이거 잘못하면 망할 수 있는데 빨리 내 거 하자 이거 어때? 빨리 아니 이게 뭔데 이 그 A 어때 A? A? 어 또 A? 또라니요 처음인데 A? 응 아니 근데 그거는 중복되는 거 다른 거 같아 차라리 다른 거 다른 거? 어 다른 거 아 아가리 또 아가리 어 아가리 어때? 아가리 하자 아가리 어 아가리 아 차라리 묵념 어 아가리야 아가리 아가리 묵념 아니 너 의미 없대 의미 아 묵념하자 아니야 야 의미 어때 의미? 아니 근데 아가리라고 제가 채팅을 내가 왜 묵념하자 하면 아가리를 안 하고 뭐 입 묵념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야 아니 차라리 그러면 염물어라라고 하지 모르는 상황인데 야 솔직하게 말해서 어, 내가 말 한마디만 딱 하면 저 새끼 아가리 그럴 수 있거든 근데 왜 이리 시로 금치거차인데 왜 이리 안 좋은 말밖에 없냐 저건 웃기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래서 인성이 안 좋다 아가리 하자 아가리 에이 오케이 들어와 아 6번 에코 중국인 중국 넘어 사크가 진짜 아 그때 나가 아메고 사출 뛰어 와 자 랑켄 형이 뭐가 좋을까 자 랑켄 님은 자 습 아닙니다 에이 띠바 어때 띠바
띠바 어떤 띠바? 아 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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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스타. 어 라디오 스타다. 아니야 라디오 스타 안 났잖아. 아니야 요즘 안해. 뻔해 그건 좀 뻔해. 띠바 어때 띠바? 그러니까 띠바 어때 띠바 띠바 띠띠 아니 근데 띠바 님들 좀 가만히 있어보세요 군답순. 아 오케이 오케이 자리 앉아 자리 앉아 이제 자리 앉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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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하다 띠바 하자 띠바 오케이 띠바. 내가 저 형을 충분히 안 걸리시게 안 걸리게 할 수 있어. 아 계속 걸린다 이제. 야 니 왜 거기 앉아 있어? 앉아 있으라니까. 거기 이제 나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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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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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고 마지막 한 7번의 고 미키. 봤어? 두루두루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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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 미키. 자 나 미키 어떻게 할까요? 쥐새끼 안 어때 안. 자 미키 나갔어? 똥쟁아 어떤 똥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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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오케이 오케이 내가 진짜 말을 걸게 내가 진짜 말을 걸게 오케이 똥쟁아 똥쟁아 어떤 오케이 뭔가 기분이 상당히 더럽지만 아빠 아빠 나 들어오자마자 정해진 거야? 루이는 통화방 끊기면은 안 되니까 그냥 소리 끌게. 루인 아니 마크 나가 있으면 우리가 채팅. 아 그냥 소리 끌게 소리. 미키 온다 한다? 미키 오란다? 응. 나 그럼 나 소리 꺼놓을게. 뭐야 이거? 아 대가리를 굴려보자 랑키야. 오케이 소리 껐어. 음성어는 미키 들어오면 할게. 됐다. 이제 여러분들과 저희 둘만의 시간입니다. 그게 정적이 흐르고 둘만이라뇨. 지금 방송에 14명 여러분 14명과 저와 이렇게 네 합니다. 쟤도 뭐 할 것 같아요? 추경은 이따가 이따가 윗돈이 형? 니들이 죽었잖아. 걔 소년과장 됐어. 소년과장 10시에 먹고 살라고 공부하고 있어 지금. 오! 소년과장! 왔구나! 섹시 오케이 루인스 흥분 유일하게 에코가 아닌 루인스 섹시 흥분 아 잠깐만 음성코가 안 풀려 섹시 야 음성 풀렸다 야 음성 안 풀려서 깜짝 놀랐네 존나 빨라 진짜 요 섹시 네. 이제 금치고 다 정해졌나? 예 아 근데 네. 있잖아 시로 시로 한마디만 할 거 있는데 있잖아 니 발정 난 거 같은데 좀 앉아있으면 안 되나? 그니까 금치고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 당부할 게 있는데요 일단은 금치고 게임이니만큼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건 반칙입니다. 말 한마디 말하면 되더라. 그럼 지금부터 시로 또, 너무 안 하면 안 되지. 시로 똑바로 하죠. 시로? 딱. 방금 드립이었죠? 네, 이해합니다. 설마요. 다음. 근데 이건 시간 넘어기 게임이 안 되니까 3명 탈락하면 끝내죠. 아, 2명 탈락하면 2명. 말하면 탈락이야? 2명 탈락하면 끝내죠, 2명. 아, 딱 말하면 탈락이냐고. 아, 딱 말하면 탈락이야? 세 명 하자 세 명 하자 일찍 끝낼 수도 있으니까 딱 말하면 탈락이냐니까? 두 명 어 말하면 아니, 탈락 일찍 끝낼 수도 있잖아 아스 두 명이 예. 말하면 탈락 자 탈락 아니 말하라고 이빠가 야로들아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소자 야 아, 진짜 개어색하다 이거 하니까 진짜. 아 이거 이거 누가 주차했냐 근데 금치고 게임이라 어쩔 수 없어 누가 나왔지 내가 이래서 애들이 살긴 됐나 일단아 내가 야 지새끼 얘부터 공자가 말하길 야 지새끼 이로부터 공자가 말하길 저기 이 사람 말을 안 하, 대답을 안 하는데요? 말 하는데? 야 지새끼 중신인가 저 새끼 야 너 접어라 그냥 너 금치고 하지마 그냥 나라야 나가라 시작하고 말이 없단 나라야 하고 있어 에 말이 없네 라라 진짜 애들 야 애들 너무 살인다 라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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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라라님 캔디보이들 내가 킥실버라고
야, 나라 어디 갔어? 야, 나 애들 다 앉아. 애들 다 앉아. 다 앉아. 앉아 봐. 아, 근데 까먹었어. 누가 누군지. 내가 실버라고 뭐. 라나 님. 앉아 있으라고. 님이 이제 플래티넘 갔잖아요. 응. 그게 다 팀빨이라고 소문을 들었는데. 응? 팀빨로 플래티넘 갔다고. 뭔 헛소문이야. 아니에요? 아닌데. 다음에 또 가랜이 1대 뜨죠. 가랜 1대 1? 네? 극딜 가랜네? 극딜 가랜데 극땡 가랜. 야, 큰일 났다. 금치고 나중에 놓고 다 까먹었다. 나, 아니 사람이 왜 나도 따로 까먹었어. 야 라라. 아마 루인이 라라야. 루인이 적어놨을걸? 전혀 라라야. 아니, 루인이 거를 잊어먹었어. 스타 도일 대라. 아 루인이 거는 내가 기억해. 내가 한 손으로 털어줄게. 어 이 사람 대답을 안 하는데요? 응? 대답을 안 하는데 끄덕끄덕.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자. 왜 비언어적? 아니 비언어적이 아니라 반언어적이야 이 멍청한 거서. 맞아 반언어적. 아 반언어적이야? 그래? 덤벼. 오 그렇구만. 덤벼. 스타 둘 대 덤벼. 아니 근데 지금 이 게임 있잖아 막 한 2시간까지 갈 수도 있는 그 맞아. 아니야. 우리 할 때도 안 끝날지도 몰라. 아니 있잖아 우리가 그 정도까지 난가 빨리빨리 해야지. 맞아 빨리빨리 라라라라라. 서로 그러면 라라라라라. 돌아가면서 다음 사람한테 막 얘 말 걸고 막 그럴래? 뭐 아니면 나 금치어 게임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뭐 평소에 궁금했던 거 약간 저 진실 아이 게임처럼 판단발님 아 이거? 자 질문 있습니다. 야 조용히 해봐 판단발님. 도시는 역사 할 때 니 많은 노력을 하셨죠? 무슨 노력을 했죠? 거의 뭐 웬만한 거는 내가 다 해먹었지 않았나요? 무슨 소리죠? 내가 밥 먹다가 말고 뛰쳐나와서 서버 열고 툭하면 자리 비어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가 해보든지 해보시든지. 아 정말 지몽아 어? 뭐 노동력 착취였지 뭐. 지몽아 나 너한테 한마디 할 거 있음. 그렇지 들어와. 너 있잖아 너 이 게임의 소질 존나 없는 거 같아. 새끼 별소리 다 듣네 아주 그냥. 너 나가 그냥. 너 자리에 앉아있어 그냥. 그냥 탈락해라. 관에 들어가고 싶어? 빨리 앉아. 같이 있을 거야. 내 친구들이랑. 지몽아. 네. 넌 역시 노잼이야. 네. 솔직히 인정하자. 아, 지몽아, 넌 뭐라고? 나? 넌 뭐라고? 넌 진짜 노잼. 아, 형보단 뛰어난 존재. 동생이지. 싫어한 형보단, 소리 들었어. 형보단 뛰어난 존재지. 야, 시로 왜 사냐? 헐. 아니, 야, 얘들아, 얘들아. 다 나가 뒤져, 개 같더라. 이제 하다 못해. 인신공격이 나오는데, 이거. 아니, 시몽이한테 그런 소리 드릴 거면 왜 사냐? 형아. 시몽아, 너 일요일날 보자. 아, 잠깐만요, 랑케 형. 저주도 그렇고, 오페어도 그렇고, 다 내가 하지 않았나? 지랄 안 해, 이 미친새끼가. 형이 씨발 내가 잘해주니까 씨발 아주 그냥 맘만 잃어버리냐? 시몽아 앉아있어 시몽아. 다들 자리에 앉읍시다 이제. 자 이거 규칙 변경하죠. 한 명 탈락하면 끝나는 걸로. 오케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다들 자리인건지. 아니 근데 나를 제외하고 그거 뭐지 애들 금치거 기억하는 사람 나한테 좀 IM으로 좀 보내주면 안 돼? 이하니 자 누가 양심 없을까봐. 이하니 예 이제 뭐 해야 되죠 저희? 저요? 얘기해야죠. Talking about. Talking about. Talk about. 네? 예님? 예? 예님? 예? 예님? 뭐야 이 새끼야. 와 멜크로그 따로 없는. 예님? 야, 와 존나 에코줄. 예님? 예 왜요? 머릿속이 비으셨네요. 아 님 머릿속도 텅 비었어 임마. 예님? 예 내가 그렇게 좋아? 예, 아니. 어머. 저 나 여기 들어갈 뻔했어. 어머. 그곳은 아니대요. 그곳은. 예님? 그곳은 금단이야. 왜? 어머, 이렇게 사적 자리에서 반말을 쓰시네. 사적이래. 공적인 루이님. 자리, 공적인. 어? 어 루이님. 네, 끝났어요, 님. 루이님이요. 어? 뭐야, 게임 오버야? 없어, 끝났어. 네. 김이었어? 네, 끝났어요. 네, 그랬답니다. 네, 이 아이 금치거 루이님이고요. 고개 들어, 우리 함께. 야, 자기가 만든 컨텐츠인데. 어,
끝났지 예, 그럼. 미안이. 그랬다고 합니다. 야 너무 꼼꼼하게 끝났는데 이거 이번엔. 야 그럼 한 명 더 한 명 더. 이 상태 그대로 한 명 더. 시간 없으니까. 너? 이 상태로 한 명 더. 루이님. 예. 루이님. 루이님. 예 이안님. 야 이것도 루이님. 커튼 돌려라. 루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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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다. 에코다. 형제가 스카이프에 아봉이 없냐? 형제가. 네? 저 잠깐만 마이크 좀 끌게요. 재미없다를 뭐라고 하지? 재미없다요? 아 그게 내 금치 건가 보군요. 너도 졸라 놈입니다 진짜. 너도 아, 진짜 네. 그게 아, 제 금치 건가 보군요. 시바 너도 거짓이에요. 진짜 답이 없다. 그니까 네. 시로 시몽 진짜 시자 들어가는데 답 없다 진짜. 진짜 시로는 시로는 백설기호자 한 명은 동쟁이고 진짜 이스키 왜 이래? 이스키 개야? 맞아 승우아 어? 너의 마스코트는 뭐야? 동쟁이. 아니 형 진짜 뭐하고 있는 거야 쟤 눈치 깠다니까 이 새끼 뭘 진짜 대가리가 진짜 하얘 얘 뭐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말했잖아 형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야 염물어 좀 시원아 야 그냥 야, 들어가는 사람 닥쳐 저기요 루이님 예. 내 생각엔 이거 안 끝날 거 같은데 그냥 마무리하죠 끝내볼까 한번 안 끝날 거야 내가 볼 때 아 진짜 개재미없네 진짜 야 이렇게 험하게 끝나냐 아 그만 죽여 아 내가 띠밤 니들 다 죽일 거야 이안이 삐져요 안해 아니 그리고 라라 야 라라 응? 너 왜 말이 없냐 아까 맞아 진짜 라라 진짜 아니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에이 야, 아니, 말을 안 하는 거겠지 에이 라라 좀 아니다 에이 저 금치가 못 맞죠 어? 으아 맞았어 끝났다 예아 지가 맞아 예아 에이 게임 끝났다 저거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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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이 먼저 말했어 어? 신문이 먼저 말했어 뭐라고 했는데? 동시에 말하지 않았어? 거의 동시에 들었는데 맞아 거의 동시에 라라가 A라고 한 순간 신문이 노뎀이라 했어 그러니까 아니 너 금치고 예 혹시... 게임 끝난 거 아니었어요? 나중에 예, 유튜브 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게임 끝난 거 아니었어요? 제 금치고가 A였어? 어 씨발 대? 아 저기 게임 끝난 거 아니었어요? 이거 이런 거 아니었죠? 이거 유튜브 판독이 필요합니다. 야, 맞아. 동시에 야, 뒤졌어요. 동시에. 야, 와, 저... A인 줄은 살. 자, 그럼 네, 한번 유튜브 판독 보고 오시죠. 에이. 야, 말을 안 하는 거. 에이, 라라 좀 아니다. 에이. 저 금치가 무슨 맞죠? 에이. 어? 아, 맞았어. 끝났다. 예. 지가 맞아. 예. 좀 아니다. 에이. 저 금치가 무슨 맞죠? 어? 됐어 이제 영상에 나왔을 거예요. 게임 끝난 거 아니었어요? 저기 한 번 이제 이제. 그래 너가 너가 게임도 끝났어. 야 근데 나 궁금했어. 나 내 거 뭐야? 어? 아니야 뭐야? 됐어. 자 여러분. 대로 하고. 아 자 여러분. 루이님 금치고 자 여러분. 아하. 그래서 빨리 마무리. 자 이한이는 이한이는 루이님이고 판다는 내가 말이야. 나라는 어? A. 시무인 니도 노잼. 시로는 아가리. 남기는 B바. 미키는 동쟁아. 나 진짜 주로 사용하는 거. 아 자 솔직하게 말해서 저 그거 할 거야. 나 그거 할 줄 알았음 안 기묘 때 아니면 잠년 니가 그걸 예상을 했잖아 자 나도 예상을 했어 야 다, 루이 다음 뭐죠? 진심 아니야 미안해 야 루이 왜? 야 시무아 나와 야 루이 내가 왜 님자를 붙였을까 그렇게 반말하지 말 반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아니 시무아 다음 코너는요 그럼 제대로 할 것이지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크라운 PC 준비해주세요 아 이것도 힘든 거죠? 네 힘들어 죽겠어 이거 이제 네 코너 다섯 번째 내가 누군지 맞춰봐라는 코너인데요. 네. 루이님께서 변조를 하고 있는 멤버들 사이에서 진정된 멤버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스카이프. 네, 여기 여기 스카이프 뭐야? 저희 뭐야? 짱구. 그러니까 스카이프 보면 알 수 있다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여기 다 있어요. 랑키오 빼고 다 알아요. 이거 누구예요? 근데? 에코. 아아야 나도 마크라고 한자 바꾸라고 아니야 나 어차피 마크로 갈 거야 야 중국의 코리안 타이틀 같이 생겼어 근데 이거 누구야 누구야 자꾸 아니야? 울리는 거야 우리가 울리는 거 야 뭐 지금 스미킨 사람 없어 지금 껐어 형이네 아니 나 말고 나 됐어 야 얘들아 준비해 목소리 어떻게 하네 나보다 전부 다 그 베이비라는 거 봤지 베이비로 아니 아니 매뉴얼에서 남자들은 12였나? 12 어 12고 나는 10에서 11 사이 준비하시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 까먹었는데 어디지 어디 있었지? 어디냐? 아 여기 있어. 예, 찾았어 찾았어. 아, 아무도 못 들어. 다른 효과는 치나라. 아 이런 싸면 좋냐 이거? 야 효과 제대로 넣어라. 아 효과 빼라. 뭐지? 나 좀 알려줄래? 뭐라는지 모르겠어. 뭐라는지 모르겠어 나도. 보이스 체인저에서 뭐였죠? 자 여러분들 저도 저희도 심심한데 해보죠. 아 뭐? 아 보이스. 아니 저기요? 안 들려. 아 뭐라? 방금 말했잖아. 잡힐까 버렸기. 음성 체인지 들어가서. 어. 아니 그 효과 넣지 마. 그 음성 체인지 누른다. 보이스 누른다. UFO 효과 넣지 마. 잡힐까 버렸기. 이거 보이스 체인저에서 어디? 메뉴 재밌게 메뉴 해지. 너 준비해 버렸지. 네. 누구야? 잠깐 준비될 때까지 상황만 좀 나가 있어주세요. 이거 제 호스인데요. 아 그거 마이크 끄고 있어. 우리가 불러줄게. 아우 진짜 모습 졸라 뚱뚱하시네 저분. 아 갔다 올게. 미안해 나야. 어 씨 나 이 캠 때문에 가는 저 천장이 천장. 이게 스카이프가 음소거가 안 울려. 됐다. 저희는 저희들끼리의 방식을 노가리하죠. 음성 분석 제대로 하니까 저희도 해야죠. 저희 얼마나 꿀잼인데. 자 해보죠. 이건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마달리 가나다 나바사 대기하는 거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이 노래 듣다 그렇게 심심했죠? 졸라 심심하다. 하,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죄송합니다. 좀 더 재밌는 거. 에너지 미안해. 내게 허락된 건 거친 미래라 해도 아 미치겠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아 좀 라임아 네 안녕 미쳤나 봐. 닉드나 닉든이 좀 더 굵은 목소리니까. 닉든아! 왜? 안녕 이렇게. 나 미쳤나봐. 자랑이 나죠.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 지형들 다. 에휴 심심한데 왜 저희만 이렇게 심심한게 있을 순 없잖아요. 이거 타고 오죠. 애들이 그때 심심하다고 만들어 놓은건데
아쉽습니다. 심심해. 혼자 저게 문성민이라면 제 목소리가 저한테 들려요. 근데 좀 늦게 들려서 좀 말이 그게 좋고요. 혼자 방송하냐고? 어 아니 혼자 방송한다는 게 애들 다 있어. 다 떨고 있지. 얘도 떨고 있네. 애들 다 왜 한 방향 보고 있어. 졸라 무섭네. 목소리가 이거? 너무 놀래. 이것도 없애고. 자. 아이 뭐예요 지금 언제 끝나요? 저 실수해 죽겠어요. 아이 지금 예. 랑케 형이 안 돼요. 어 그래 이하나. 안돼. 아이 씹어주세요. 이거 아니야 이거? 랑케 형 안 돼. 이거 안 돼. 땡글 누구 음성 변조 풀릴까요? 나 날아갔어. 나 날아갔어. 아니 나 내 거 빨라니까 님들? 랑케 님이 암 걸린 상태 이상해졌습니다. 저 나가지 귀엽지? 왜 안 되지 이 씨발 왜 안 돼? 랑케 야 아, 이거 몇 번째 에코야 나와? 이거 몇 번째 에코? 수바 진짜 몇 번째 에코야 이거 죽여버릴라 진짜 자기 내가 제일 귀엽지. 아 저거 알았어요. 어? 알았어요. 어 저 싫어다 딕토 음성 체크해. 딕토 음성? 딕토 음성 딕토 음성 내가 제일 귀엽지. 아 너 조용히 해봐 씨발 좀 하다 나 딕토 음성 딕토 음성? 어 안 켜봐 여기 이상해. 아 방송하다 방좀 방종하다 이거 아 똑같아서 방송 해먹고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안 할게 음성 어디 있어 듣기 음성 여기 있다 듣고 음성밖에 없는데 아 그거 어 이거 뭐야 아 해봐 아 이게 안 들려 안 들려 안 되잖아 크리스를 지금 껐다가 다시 켰다 아 이거 뭐 몇 번 아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난 켰다가 크리스가 안 돼 아 총망 나왔더라고 안 돼 아니 스카이프를 아예 껐다 켜 그럼 내가 누르죠 클릭하고 아니야 껐다가 이거 껐다가 킨 것만 다섯 번 아니면 여기서 랑케를 잘랐다가 다시 넣어 아 그럼 되는구나 근데 랑케가 어딨어? 아 여기 중국 돼 있잖아 이거 아 그래서 중국어 중국어 내 맨통을 잘랐다 이렇게 고민이 살게 이거 어? 이렇게 고민이 사라지고 랑케 없는데? 또 나의 고멘이 사라졌다. 됐다. 야, 신이 맨날 오라. 됐다. 랑케 오빠 됐어. 말해봐. 랑케 오빠 됐어. 랑케 오빠 됐어. 랑케 오빠 됐어. 싫어요, 보내라. 정상적인 목소리가 한 명도 없다. 자, 시작하죠. 자, 1번부터. 1번부터 저한테 질문 하나씩만 해보세요. 라디오스타. 아니, 루이님. 네. 라디오스타. 저거 저기 옆에 디스펜서 있잖아요. 라디오스타. 거기서 누구를 찾아야 될지 뽑아주세요. 여기 계세요? 라디오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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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춰 다발을 찾으라는데 안 다발을 찾으라 안 다발을 찾아 주사를 주사를 찾아 죽순을 찾아 졸라 죽겠네 진짜 야 잠깐들이 진짜 예? 잠년들아 잠년들아는 아 뭐야 이 개 잠년들이 진짜 잠년들이 아 나 솔직히 말하면 이거 진짜 누군지 모르겠다 야 개 잠년들이 아 신문이 노잼 이번이 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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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 아니여 이거 뭐냐 이거 사막에다 쌀 하나 토 던져놓고 찾으라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맞아 거기다 더 힘든데 그러니까 라디오스타
미치겠네 진짜. 다들 여하시네. 라디오 라디오냐 오하미랑 진행하는 라디오 라디오 스타 진행하는 라디오 스타 김웅수 치네 라디오 스타 김웅수 치네 라디오 스타 니들 알겠어요? 이거? 어, 알았어. 자, 조용히 해봐. 네. 자, 1번 에코. 내가 1번 에코 할게요. 안녕, 이하나. 2번 에코. 네. 아닌데. 안녕, 랑케요. 안녕, 랑케요. 안녕. 자, 3번. 네. 이거 진짜 누구? 싫어야. 야, 대기 사람은 조용히 하자. 아, 이렇게 했거든요? 나도 아직 안 들켰거든? 나도 아직 안 들켰거든? 나도 아직 안 들켰거든? 자, 여기서 나는 판다발이다 한번 말해보시죠. 나는 판다발이다! 자, 지금 말하는 사람 다 꺼지시고. 자, 1번 에코. 네. 한번 영어 발음 한번 보여주시죠. 싫은데요. 알았어, 2번 에코. 네. 다 똑같은 사람이야? 다 같은 사람이야? 다 같은 사람이야? 그런 거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방금 아니에요는 이한이 같고. 네, 아니에요. 어? 아, 티모! 나 여유하니 나 티모 어떻게 말하는지 느끼게 돼 있는 거? 나 티키 웃기. 왜 여유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바로 여이안이야 이 멍청아! 여이안이면 사과하고 제가 여이안이 아니어도 사과해야 될 것 같아. 미안해. 말 부끄럽다. 나한테 여기서 여장으로 어떡하라고 소리를 했던 띠따야! 아이고 내 목소리가 너무 이안아 뭐 사먹고 해 이런 목소리. 아, 김우치. 아, 누구냐 방금? 아, 잠깐만. 아, 김우치 방금 심웅이 같음. 나야 병신아. 너야? 아니, 원상복구. 대체 원상복구. 아니, 청년들이 좀 해요. 싫어, 잔놈아. 조용히 해, 잔놈아. 야, 방금 싫어. 싫어하냐? 야! 야, 걔 잔전이 내 목소리도 구별 못하냐? 야, 알았어, 미키야. 너 뭐 사쁘고, 내 목소리. 야, 미키야. 야, 너 나랑 놀자. 아, 알았어. 야, 목소리 뭐 사쁘고 해. 야, 헷갈리니까. 니들 목소리 뭐 사쁘고 해. 아, 김원치. 아이, 뭐. 되게 사람 뭐 사쁘고 해. 뭐 사쁘고 해. 아, 남자다. 어? 남자다. 뭐라고? 나는 남자다. 아, 됐겠지? 아, 진짜 잘 저거는. 나 고추 달렸다. 방금 뭐 이상한 거지. 나 여기 무서워. 말이 없어. 나 여기 무서워서 못 있겠어. 이거 안 하면 안 돼? 오빠! 루인 오빠! 오빠! 자, 랑키 형, 미키, 이한이 마이크 꺼, 그냥. 아, 히요. 꺼. 히요. 어, 강퇴하기 전에 꺼. 싫어! 아, 저 심심해 죽겠어! 아니, 나 진짜 헷갈려 죽겠거든? 야, 오오오오! 야, 방금 오오오 한 사람! 어? 다발이냐? 아, 내가 아니야? 나라고! 나가 무슨 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있어. 야 걸리는 마이크 좀 꺼봐. 자르기 전에. 하고. 아 미치겠다 진짜. 야 마이크 껐어? 야 미키 마이크 껐어? 아니. 꺼. 네. 미님께서 혼돈이었습니다. 랑키 형. 꺼고. 자 남은 사람 네 사람. 자 1번 말해봐.
1번, 2번, 3번, 4번 할 건데 중복되면 안 된다. 땡. 오케이. 땡. 땡 싫어 아니야? 아닌데? 아닌데? 아 그럼 미안해. 나 여기 아니야. 약간 웃겼다. 알았어 알았어. 안 해 씨불. 다 이자식. 아니야 아니야 원래대로 했어 원래대로. 그러니까 방송상의 야. 문제로 NG. 어. 자, 뭐 다시 해보자고. 자, 1번 에코. 빙! 뭐지? 다 부숴버린다. 맛있더라고요. 걸린 사람은 음정도 좋을 거 맛있더라고요. 아, 진짜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아, 터 나오네. 예. 야, 다 봐라. 응? 어, 싫어야. 방금 대답한 사람 싫어. 아닌데? 그렇게 찾기란 게 나. 아니야? 어. 그 너가 싫어야? 아니, 누가 싫어? 난데. 나 누군데? 난데. 누가? 난데요? 이제 이 네 명만 말하고 있는 거야? 아마도. 한 번 더, 한 번 더 막 죽은 사람 말하면 나 이거 컨텐츠 안 할 거야. 나라야. 자, 1번 에코 말해봐. 눈치 보지 말고 아무나 말을. 왜요? 자, 자기소개 한번 해봐요. 전동쟁이입니다. 어? 뭐라고? 어? 뭐라고? 뭐라는 거야? 아니, 똥쟁이라고요. 2번. 2번 말해봐. 아무도 2번을 안 하네. 내가 할게. 다 봐라? 다 봐라? 야, 이건 어쩔 수 없다. 다 봐라? 응? 맞지? 응? 근데, 아, 저 1번도 누구냐, 솔직히. 1번 누구야? 내 이름을 누가? 갖다가 어? 안녕하세요, 나 코난 음쟁이를 갖다 붙여? 안녕하세요, 나 코난 탐정이죠. 이번에 그 누구였냐? 야 이건 아, 찾아, 아, 아. 이거 찾아라가 아니라 찍어라야. 아니요? 나 코난 찾아라죠. 이거 찍어라야, 찍어라. 찾아라야. 난 코난 탐정이죠. 자, 솔직히 말할게. 이거 머리 너무 머리가 아프네, 목소리 때문에. 그럼 이제 그걸로 하자. 마이너스 12. 아, 그건 뭘? 아니, 누가 찾아라가 그건 뭘 하는지 모르겠어.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찾지도 못했군. 아, 근데 나 찾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 마이크가 돼? 실망이네. 네가 방송 봐, 미친놈아. 아무 사람 누군지 한번 몰라봐. 찾지도 못했어. 아무 사람 누군지 몰라봐. 어? 딱 봐도 신문이네 방금. 됐어. 딱 봐도 신문이네 방금. 날 찾지도 못하다니. 너 말 안 하고 있어. 링형. 응. 이거 왜? 싫어, 이거 싫어. 아, 이거 싫어. 아니야, 난 코난 탐정이죠. 아, 나 솔직히 진짜 뭐 너무 어렵다. 할 거 시뭉이밖에 없다. 코난. 코난 시뭉이다. 아닌데. 자, 그래서 이현... 이름이 시뭉 탐정이죠. 자, 이현님? 이현아? 이현님 무슨 거 하고 있나요? 네, 이제 원상 복구 다 해주세요. 안 하면 따를 거야, 계속 기다려. 원상 복구하고 다시 마이크 켜주세요. 맞아. 안 키면은 시뭉이 너무 지럽다. 야, 방금 컨텐츠 없어. 아니, 시뭉이 말 소리가 안 들려. 내가 시뭉이 그 대신했잖아. 아, 그래? 들려요? 예. 어, 들려. 아. 뭐지? 나는...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갈 테니까 크라운피쉬 다 종료해 주시고요. 네. 아,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요. 예. 그 1번 2번이 시몽 맞지? 어? 아니 2번? 원래 1번이 나였어. 근데 누가 2번 1번인 척했어. 내가 1번하고 2번 둘 다 했는데. 아니 아까 똥쟁이라는 사람 누구야? 나야. 하나하나가 제일 누군지 다 모르겠어. 감히 내 닉네임에다 똥쟁이를 갖다 붙여. 아니 근데 너무 티나서 이 죽순 빠돌이. 뭐가? 너 대답할 때 음흠?
맞아. 으흠. 그거는 내 습관이고. 으흠. 왜 습관을 뭐 낮춰주고? 아, 내가 일부러 목소리 톤 높여서 했는데. 난 일부러 심은기 톤 따라 했는데. 나도. 아니 나 일부러 내 목소리 톤 높였다.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다음 코너 이제 마지막 코너인데요. 네. DJ가 생각하는 멤버는? 이라는 주제에 루이님이 멤버분들 한 명 한 명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주시고 방송을 종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종료하면 돼요? 예. 아니 우리 엔더드래곤 잡아야 되지 않아요? 아 그거를 끝으로 엔더레인지 뛰어야 돼요. 루승장구의 전통이죠. 그러니까 그걸 끝으로 오늘 루승장구 끝내자고 이제. 아 나 이런 게 제일 싫은데 제가 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씩 말하라고요? 예. 아하 일로와 루인 나도 얘기해줘. 뭐 헨타이야로 빨리 야멘테 빨리 나 순간 진짜 그 순간 진짜 진심으로 정상인가 뭐 아 빨리 뭐 다음에 나요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난 들을 준비 돼 있어 뭐 이제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 내가 개새끼야 그러니까 아, 이한이가 뭐라더라? 네, 제가 카카오스토리를 시작해가지고 제 방송 전환점이 카카오스토리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그걸 시작해서 많은 분들 만나고 많은 애들을 구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중 그 도움을 받게 발판을 해준 애가 이 아이예요. 이한이. 제가 처음 본 사람한테 되게 소심한 성격이라 웬만큼 친해지거나 마음이 맞지 않는 이상 그래서 카카오스토리를 할까 말까 하다가 네 용기 내서 했는데 이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 결국 이렇게 방송이 커졌어요 이 친구 덕분에 네 고맙다고 네 방송이 커졌어 이거 새끼 에이 새끼 방송이 너무 커진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큰 방송이에요 여기 오케이 이 사람들 왜 공중에 있어? 에이 이 파스칼 이 사명제분 공중에 있어 천하가 내 손 안에 있다 천하가 내 손에 있다 는 깨짐 아 순서대로 아, 하면 되는 거임? 네. 아, 나 이거 진짜 싫은데 울거리는 거. 아, 판다 형, 판다. 안녕. 잘 가. 안녕. 저런. 그러세요. 죽창으로 찔러버릴. 아, 근데 자 솔직히 말하면 썹돌이로서 제일 잘하고 제일 인상 깊고 제일 열심히 한 애가 이 아이예요. 지금은 미키가 있는데 아주 많이 네, 안 열고 머리 제일 막둥이죠 미키가. 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섭들이하고 같이 방송했는데 이 아이가 제일 잘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컴퓨터 좋아야 될지 생각이 많다고 해야 될지 집이 좋아.. 아니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나? 해운대에서 제일 높은 데 있잖아요 조용히 해요 닥쳐 그런 얘기 왜 나와 얘 센텀 아니? 살아요 아니 해운대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면은 센텀 하늘나라 센텀 미친 누굴 고인으로 만들어버려 하늘나라 아니야 하늘나라 있어 아니야, 예, 일반 있어. 이마트나 메가마트 같은 데서 시식 안 해요. 신세계 백화점에서 이제 시식해요. 아, 야, 시식부터 급이 다르다. 야, 부럽담. 시식부터 급이 다르다? 아, 여러분. 야, 급이 다르네. 여러분, 우리 사람하고 꿀꿀 밥시다. 그리고 얘 때문에 제가 노숙했어요. 넘어가시고요. 다음 사람 가죠. 예, 열심히 했어. 이제 수고해. 이제 영원히 쉬어. 영원히 쉬어? 이분 하늘 가고 진심이 묻어났어 아 코인의 명복을 빕니다 야 판다 하늘 가서 똥도 잘 싸고 시무이처럼 이제 하늘에서 눈 내리면 판다 아니야 갈색도 때릴 거야 이제 하늘에서 죽순이 내려와 죽순이 내려와 아. 자 이제 다음 진행해주세요 아 이 아이는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루이나 그냥 막말해 야 인성 쓰레기 새끼야 뭐. 아니야 쓰레기는 이 사람이 인성 쓰레기 한 명 더 있어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라라가 여기 와서 제일 어린애고 막내고 그리고 돈이 제일 많고 네? 일단 보자 장난이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이 나이에 이렇게, 그렇게 쫄라서까지 우는 거면 정말 대단한 애거든 응? 왜 진대구조를 지원한대요 하면서 어? 그니까 이 나이에 이렇게 수울이 우는 애 없다고 자존심 셀 나이야 아하 예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봐 이건 인정해야 돼 얘가 솔직히 실수하는 거 같고 막 처음에 막말도 많고 그래가지고 욕을 되게 많이 먹었잖아 어? 그래도 자신감 잃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가는 게 얼마나 멋있어 야 아니야 한 번 잃었었어 왜 뭐 지금이 중요한 거니까 내가 받아줬어 다
에이, 지금 중요한 건가? 한 번밖에 없어. 열심히 해갖고 이제 앞으로만 참아가면 돼. 맞아. 이하나 상장 지급. 상장? 상장? 위 학생은 품행에 기다려봐. 제작하고 올게. 저 제작을 왜 그걸. 자, 그 다음 잠깐 깡 소리가 날 거예요. 깡 뀨. 진짜? 그거 시몽이 머리 치는 소리 아님? 헤였어? 아, 씨, 나 진짜 이런 거 못 해먹겠다, 자. 아, 해. 아, 야, 잠깐, 나 이것만 끼고. 이거 빼야겠다. 아, 자존심. 아, 야, 씨, 이거 장갑 없지. 장갑 끼고 싶은데. 부금도 단단한 거 깔아. 신나는 거 바꾸자. 자, 이 아이는 정말. 나랑 동갑 같으면서도 두 살이나 어린. 한 살 어린 거 아니니? 한 살 어림. 한 살 어려요. 거저 치지 마. 한 살 어리잖아요. 아니요, 학력 따지면 한 살인데 나이로 따지면 두 살이잖아. 나도 동갑이네. 무슨 소리야? 나이로 따지냐니? 학력을 따지면 두 살인데 나이로 따지면 한 살이지. 아, 그래? 따라니까. 그러니까 잠깐 생각해보자. 네가 학교를 늦게 들어간 거지. 오. 아, 그래. 학력 따지면 두 살 어리고 나이로 진짜 연년생인 거 따지면 한 살 어린 동갑 같은 친구. 그래도 때리고 싶어. 미안해 없는 친구. 아, 진짜 때리고 싶네. 야, 생각해보니 진짜 때리고 싶네. 야, 너 나보다 어리잖아. 양털 부셨어. 저 나랑 이따 끝나면 얘기 좀 하자. 사랑해 내 맘 알지? 내 맘 알지? 사랑해. 어, 부렸다. 아니, 그래도 뭐 시로가 이래 보여도 네, 힘들 때 많이 이야기 많이 들어줬어요. 네, 이한이도 많이 들어주고 거의 애들 다 많이 들어줬는데. 예. 그래도 막 뭐랬더라, 힘들 때 밝게 받아준 애가 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알잖아요, 예. 그 기다리는 거 하나는 끝내줍니다. 기다리. 인내. 야. 고타마 증명 받았다. 인내심 하나는 증명을 받았다. 야, 나 솔직히 말할게. 얘 진짜 진심으로 잘해서 말할게. 너 정말 대단한 새끼다 진짜. 부잉. 나라면 여기 방송 와서 그렇게 까이고 욕먹으면 나가겠다 나는. 부잉. 난 차라리 나갔을 거야. 나도 나갔을 거야. 왜 안 나갔냐? 야, 난 나갔을 거야 나도. 난 진짜 니만큼 욕먹고 그랬으면 나갔을 거야. 맞아, 부잉. 울면서 그냥 화장실에 물지면서 나 안 돼 이거 하면서. 잘했어. 나 이거 안 돼. 아, 왜 나? 예, 토닥토닥. 그래, 너 정말 착한하고. 눈치만 있으면 되는데 눈치랑 질 거야. 솔직히 눈치랑 기억력 빼고는 다 좋은 애야. 있네. 기억력도 인정하자. 내가 너한테 같은 말 몇 번 한 거 다 세우면 한두 끝도 없다. 눈치만 없을 뿐이지. 근데 내가 분명 애들한테 카톡방에도 말하고 스카이프에도 머리를 모여 그거 다섯 번 들었는데. 아우, 진짜 이거 그냥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시간표 만들고 자기가 몰라요. 답이 없네요. 재차 확인만 다섯 번 하는 거 같아. 그것도 5분 간격으로 미친놈이. 그래서 나온 말이 다 웹스피드신 분이지. 자, 아, 제가 방송하면서 고민들 뽑으면서 그런 사람들 제일 좋아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 들어가는 거. 우리 방송 늙은이. 나는 솔직히 저도 고민 활동 하려다가 만 이유가 저보다 어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게 너무 싫어요. 기어 들어간다는 표현이 좀 나쁜 거긴 한데 뭐 어쨌든 BGA다 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거잖아요. 전 그런 게 싫어서 BGA를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건 정말 되는 거예요. 어차피 동갑이잖아 우리. 학력만 다르다. 아니, 학력은 다르고 연도는 같다. 연도는 같잖아. 연도는 똑같지. 야. 연도 만. 야. 학년이 다르다. 학년이. 낙서라, 너 끝나 얘기하자. 아이고 사랑합니다 루이님. 네, 나도 제가 한번 오케이. 앞으로도 많이 부탁하고 컨텐츠도 많이 부탁해. 그리고 저기 나도 부탁해 루이님. 그 카카오스토리 리네님이라 있을 거야. 알어. 그분하고 이야기 많이. 그거 랑킹하고 이야기하고 있어. 알았지? 봐봐, 대가리 돌밖에 없잖아. 워페어 이후로도 많은 컨텐츠 부탁할게. 그치 시몽아? 그치 시몽아? 그치 랑킹. 그치 랑킹. 그치 시몽아. 그치 시몽아. 그치 랑킹. 자, 야 내려와 자샤. 어디 파스칼 주제. 뭔가 이 미쳐난 닌겐 주제 지금. 아, 예, 그렇다네요. 예. 아이고, 뭔가 없어졌어요. 아이고, 뭔가 많이 낮아졌디. 딱이 없어진 듯한 느낌. 아이고,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 이건 뭐라 해야 되지? 미키는 제가 방송하면서 맨 처음으로 썹돌이 그래, 썹돌이에 한해서 네 먼저 도와주겠다고 나선 사람은 처음이었어, 미키가.
의자다. 한다 형은 납치였다. 오케이. 와, 다발이 납치였어. 난뭐 납치당했지, 그치? 예, 미키야. 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할 말은 없지만. 와, 다시. 그래, 많이 힘들 거야. 많이 힘들 거야. 많이 힘드니까 힘내고. 그치, 닉도나? 가끔은 애들하고 아가리아 주먹한테 넣고 싶을 거야. 애들하고 싸우지 말고.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두 명한테. 그치, 닉도나. 자리 없지만 그래도 영상에선 남겨야죠. 왜 우리 라임이 기시국어도 알아서. 아, 얘는 솔직히 진짜 방송 오랫동안 하면서 할 말 다 나눠서 할 말이 없는데 우리 고 노령자죠. 저 빼고, 저 빼면. 아, 진짜 정말. 그래, 노령자가 지금 유치원복 있는 거야? 네. 나 솔직히 말하면 진짜 얘가 방송 거의 1.5? 1.5기 멤버거든? 나랑 한 방송 500일 했을 거야. 500일? 550일? 그 정도 했을걸? 이거 남은 50일 빼고는 다 뜯는겠지. 아하, 참 진짜. 아니 진짜 이거 그냥 깬다 깨. 아, 정말. 깬다 깨. 아, 자, 그 정도 해가지고 라이미한테는 자 다른 공에 못지않게 정말 고마워요. 같이 해줘가지고. 그리고 루이님. 네. 루이님 이제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 엘룬TV의 구성원인 알아요. 저 할 거예요. 조용히. 얘는 아니에요. 야, 넌 없대 인마. 아니 해야지 해야 돼? 네. 수고해. 저기요? 아니 솔직히 얘한테는 진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진심어린 말로 수고해 이 세 글자를 보내주고 싶어. 진짜 님들 모르죠? 얘가 제일 수고 많아요. 네, 알아요. 아주 그냥 방송하면서 노래 부르랴, 몸 관리하랴. 왜 격리시키죠? 일하랴. 아주 그냥 네, 앞으로도 잘해보자, 닉도나. 노래 부르랴, 일하랴. 감옥으로 만들고 돈 벌랴. 그래서 하나 더 말하면 여기는 없지만 네, 저희 엘리트비 가족이 일러스트 PD 웬디랑 그렇지, 일러스트 얘기 할라 했었어. 네, 웬디랑 민물이랑 웬디 또롱이 네, 딱 이렇게 솔직하면 저도 막 그림 같은 거 받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막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도 없어요. 막 그래서 뭐 고민이면 당연히 방송 참여를 해야지 이런 생각도 없어가지고 님들 막 바쁘기만 바쁘다고 막 방송 못 온다고 이런 말 하면 제가 화는 지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 오히려 보냈지. 맞아, 오히려 보냈지. 저 오늘 방송 참여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오늘 방송 참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영원히 안 해도 돼. 그렇다면 뭐였더라? 우리가 뭐 컨텐츠 만들고 막 이런 거 할 때마다 우리는 뭐 그냥 조금만 힘내야 되잖아. 힘내면 계속해져 가잖아. 쓰기 일러스트 같은 거 민물이나 또롱이나 웬디 같은 경우는 하나씩 다 생각 혼자서 생각하고 뭐 한 개씩 바뀔 때마다 계속 해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들 중 제일 힘든 아이라 생각해서 일은 최대한 안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노력만 하죠. 여기다 그래도 당연하다고 생각은 안 해. 막 알아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네, 고마운 아이들이에요. 뭐 솔직히 말하면 뒤에서 하는 애들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뮤지컬 같은 걸 한다 해도 앞에서 하는 애들보다 뒤에서 하는 피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더 힘든 법이에요. 네. 준비하는 사람들 있죠. 감독, 피디 아주 그냥 그쵸, 네. 스텝. 그렇죠. 이게 좋잖아요. 막 뒤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가. 그치? 민물아 뒹굴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들아. 아담스 보이지 않는 이 생활체 정말 고마워요. 가장 무서운 법. 요즘 방송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 BJ나 고맨들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뭔가 홍보를 하고 뭔가 이어나가면 솔직히 일러스트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사실 처음에 방송 같은 거 홍보도 할 때도 뭐 처음 보는 거 다 일러스트니까 네, 앞으로도 수고 많고 순이 수고 고생 수고 고생 많이 하고 고생 그래. 많이 해주시고 네 앞으로도 계속 해보자. 루이님, 좋은 루이님. 그림 부탁합니다. 네. 이거요. 있는데요? BJ상이라고? 그거 말고요. 저게 저 상 받았어요. 저 없는데요? 뭐 표창장? 미키가 먹었어요. 학교에서 상을 받아라 이 미친놈아. 나 안 먹었니? 원상이야. 시몽이가 먹었네. 라라가 먹었어요? 잔상 상 받았어요. 근데 나 이미 하나 있어. 아. 면상 면상 받았어. 부처다? 그만해 이 미친놈아. 합격이다. 이 뭐야? 넘어갑시다. 야 이거 꺼봐. 야 이 책들은 뭐야? 몰라? 내가 애들한테 상장 준거 상 읽어줬어주세요. BJ상 위 BJ는 엘룬TV 리드로서 어려운 일도 꿋꿋이 견뎌내고 600일까지 멤버들이 이끌어줄게 이상을 수여함. 솔직히 말하면 나 이끌기도 바빴는데 뭐 왜 내꺼 없냐? 가자 루이나 방송해야지 루이나.
부처상 읽어주세요. 저기요? 어? 저기요? 부처상. 왜 내게 일러스트 상이죠? 받는 사람 시무. 위 멤버는 네, 평소 멤버들에게 동쟁이라 놀림받고도 받아오고 수많은 욕을 먹었음에 불구하고 잘 참고 견뎌서 이 상승세만 여의한 우리. 이거는 뭐 인내상 아니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왜 이렇게 못한다고 난리야. 아니 왜 씨 안해 안해 왜 너가 먹어 안해 이거. 라라도 상 있어. 자 오 면상 자 이렇게 면상. 601 네 루루송 장군은 네 끝이 났네. 601일 지금은 네, 7월 20일 제일 중요한 상을 안 입었잖아. 야 수고상 누가 갖고 있어. 7월 20일 아, 수고상? 601이고요 7월 19일 이게 원래 601이었어. 어. 아니 진짜 뭐냐 아 진짜 수고상 위 멤버들은 엘런티 컨텐츠를 보조하고 뒤에서 남들 몰래 흘린 수고의 땀과 노력으로 LNTV의 컨텐츠에 빛내주어서 이상우 수염 여의한 울림 오호 내 것도 내 것도 야 돈 얼마 너 뭔데 문상 얼마 발전상 문상 5,000원 발전상 라이트라이플 위 멤버들 초창기 때 단점을 고치려 노력했으며 그 결과를 아름답게 빛으로 내었으며 이상을 세웁니다. 문상 자 이렇게 LNTV 601 루승장군은 끝 진짜 우리 드래곤 슬레이어 안 해? 안녕히 계세요. 드래곤 슬레이어 어? 가자.